안녕하세요, 육셰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선씨의 재료를 사용해서 간단한 생선 디쉬인 금태구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재료 신선도가 괜찮은 편이에요. 먼저 수분을 제거하고 다듬어서 사용했습니다. 생선 내장은 이미 제거되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덜 나오고 작업이 줄어들어서 편했어요. 먼저 머리를 제거하고 살만 예쁘게 발라냈습니다. 생선 손질할 때 쓰는 칼이 따로 있지만 일반 가정용 칼을 사용했어요. 뼈만 남겨놓고 양쪽 몸통 살을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비늘 제거도 이미 되어 있어서 가정에서는 그냥 구워 먹으면 돼요. 다이닝에서는 최대한 먹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손질을 했어요. 이 부위는 내장이 있던 뱃살 부위인데 살코기가 별로 없어서 그냥 제거해서 육수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고서 남은 살코기만 보기 좋게 4덩이로 손질해줬어요. 손질을 끝낸 살코기는 따로 담아놓고 콘소메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대파의 향을 집중적으로 사용해봤어요. 볶은 대파, 그냥 대파의 향을 복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팬에 오일을 두르고 대파를 볶아서 파기름을 만들었어요. 생선구이와 대파의 향은 궁합이 좋거든요. 대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우선 빈 그릇에 덜어놓으면 됩니다. 맛있겠죠? 다음으로 손질하고 남은 생선 자투리를 파기름에 익혀줬어요. 생선과 대파의 향이 섞이며 육수에 복합적인 맛이 스며들 거예요. 거기에 약간의 화이트 와인을 붓고 졸이며 알코올을 증발시켜서 생선의 잡내를 날린 다음 물을 붓고 천천히 끓여 육수를 뽑아냈습니다. 여기에 방금 볶아놓았던 대파를 더해서 같이 익혀주다가 생대파를 다시 조금 더 썰어 넣어서 다양한 향을 살려봤어요. 이 상태를 푹 졸여서 나온 육수만 체에 받쳐 걸러내면 콘소메라는 맑고 깊은 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종 재료를 오랫동안 우려놨기 때문에 맛은 훌륭할 거예요. 오늘도 오징어 타르타르를 만들 때 사용했던 무 퓨레를 사용했어요. 모든 재료들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해주기 위해 불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태를 구워볼까요? 눌러붙지 않도록 오일로 코팅한 팬 위에 한 조각씩 올려서 구웠어요. 이날 생선살이 연해서 이 금태의 식감을 최대한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미리 뿌려놓지 않고 굽는 단계에서 껍질이 아닌 살 부분에만 뿌려서 간을 잡아줬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금태구이가 황금빛을 띠며 향을 풍기고 있어요. 요리가 식기 전에 바로 플레이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무퓨레를 접시 바닥에 적당량 깔아줬어요. 오늘 요리가 전체적으로 짭짤하고 진한 맛인데 거기에 상큼함을 더해서 맛의 포인트가 될 요소예요. 다음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놓은 금태구이를 한 조각씩 올렸습니다. 네 조각이 접시에 딱 알맞게 들어가네요. 마지막으로 열심히 끓였던 콘소메 소스를 접시 한쪽에서 부어주면 욱셰프표 금태구이 플레이팅 디쉬 완성입니다. 식감이 살아있는 짭짤한 생선구이가 맑은 육수와 만났을 때, 또 상큼한 무퓨레와 만났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맛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